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과 국제사회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지만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협상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 우리 정부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에게는 지소미아가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또 섣불리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다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김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희가 오늘은 뭐 지소미아라고 이제 부를 텐데 이 어떤 건지 또 왜 체결하게 됐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하고 일본만 체결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35개 국가하고 지금 체결이 돼 있고 특히 뭐 러시아하고도 이 지소미아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정보를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개 조가 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거고 그 전달받은 건 정보를 2급 비밀로 또는 3급 비밀로 어떻게 분류하며 어떤 시설에다가 이것을 보관해야 될 것이며 나중에 폐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1년 단위로 하는데 연장을 할 때는 90일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비밀의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89년도에 우리 한국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일본이 좀 관심이 있어서 일본이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국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2012년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에 밀실 논란이 있어서 체결 직전 50분 전에 이걸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16년도에 다시 이 준비를 쭉 해와가지고 네. 2016년 11월 23일 날 서로 서명을 함으로써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이 지소미아가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니까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그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뭐 국가 간의 안보 동맹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위 개념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이런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환의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런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낼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무역적인 갈등이 있고 한일 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역사적인 사례 감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단위 처방으로 이런 카드를 던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가 2016년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네. 그 전에 2014년도에 체결된 것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이것을 체결했고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들므로써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정부에서는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상호 안보 조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것을 깰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가파른 무역 파고를 단시간 내에 끝내야만이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안보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꺼낼 때는 물론 제기하는 그 순간부터 신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에 네. 대해서 폐기라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이를 더 보고 이것은 외교는 협상의 어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예.
김여수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 제외하려고 하느냐. 네. 이들이 내세운 것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돼서는 딱 빼놓고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전략물자, 소위 말해서 이런 일본에서 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전략물자들이 있는데 그런 품목들을 북한으로 밀반출하고 있다라고 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거 더 이상 최애국 대우 같은 게 이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겠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한국을 지금 우방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적성국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적성국으로 보는데 정보를 어떻게 적성국하고 공유를 해요? 그 민감한 군사 정보를.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물자를 밀반출한 거 그거 우리 일일이 전부 다 필요한 곳에다가 다 보고를 했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보니까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이 북한에 밀반출한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사 이 저기 정보는 계속해서 주고받겠다면 아니 적성국하고 어떻게 군사 정보를 계속해서 더 주고받느냐 있을 수 없다. 이 카드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예. 일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처하게 된 거다 이렇게 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네.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예. 다목적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과거사 문제를 좀 덮고 이 이슈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의 국내 정치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미국과 1대1로 해서 미일 안보 동맹이 1951년에 안보 조약이 체결돼서 60년에 발효된 그 기반 하에서 한국을 패싱시키고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일본의 안보 우위 동아시아에서 어떤 패권 전략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아베가 주장하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런 헌법 개정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단위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면 네. 일본한테 우리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만이 미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의 어떤 전략은 미국이 한국이 미국을 약간 제치고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패싱 전략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소미아 연장 90일 전에 이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기한이 8월 24일 다음 달 20 말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걸 이 카드를 갖고 뭐 일본과 좀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을 때는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좀 뭐 거래 수단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네네. 지금은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 카드 이거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네. 아니고 그만큼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한국을 적성국으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적성국하고 지금 정보를 교환한다고 예. 하는 것이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낸 거죠. 우리가 폐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 카드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야 이게 자기 말에 계속해서 논리적인 모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네. 좀 좋은 게. 우리는 북한 정보에 대해서 휴민트 소위 말해서 인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휴민 인텔리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강해요. 예. 탈북자들 문제도 있고 또 북한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촉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은 이제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신호 정보, 뭐 시그널 인텔리전스나 또는 이미지 인텔리전스, 영상 정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 우위에 있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찰 위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정찰 위성이 어느 정도 찍어내느냐 하면 30cm까지 찍어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정밀한 정찰 위성을 이미 갖고 있고요. 예. 이지삼도 지금 뭐 우리도 갖고 있지만은
또 일본도 갖고 있고 또 탐지 거리가 한 1000km 되는 지상 레이더도 네 대나 갖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자전 신호 정보 정찰기 11대, 그다음에 신행 초계기 등 해상 초계기 77대, 조기 경보기 17대. 이것은 사실상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뭐 2위다, 3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특히 일본이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잠수함 추적 기술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잠수함이 70척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소미아는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과 거래를 하긴 하는데, 일본이 빨리 자기 스스로가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대국에서는 제외하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떤 논리를 펼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이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한국이 무슨 전략물자 이제 밀반출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밀반출했고, 그럼 적성국하고 무슨 군사정보 교환하느냐? 군사정보는 그대로 지소면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야 이게 지금 네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9472님이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또 0598님은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하다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4515님도 지소미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잘 나갈 때만 우방이고 우리가 힘들 때 죽어라는 것이 일본이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6728님 지소미아 폐기가 맞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하면 독도 침략이 명약 관하다.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고스란히 내 약점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0475님은 일본과의 전쟁은 필패할 겁니다. 양보하고 협상해야 삽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 9964님은 지소미아 폐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3377님도 군사정보보호협정 해제하면 안 돼요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소미아 폐기와 또 이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하는 동안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말씀하신 것에 이제 하나만 보태면 시청자분들이 폐기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 다 의견은 일단 존중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요.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이 될까? 한국한테 이득이 될까? 일본한테 이득이 될까?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한국이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손해를 더 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이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더 손해를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소미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몽짱 배척해버리면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구분해서 대처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문자 온 문자 중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문자가 있는데, 사실 이 북핵 감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에는 한미일 공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무슨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패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폐기하지 않을 거면서 폐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적인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최악을 상정을 하고 외교는 최선의 효과를 얻는 것이 기본인데, 네. 지금 이 전략은 우리가 폐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인식을 지금 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전략 자체부터 일단은 바꾸고,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여러 가지 동북아 안보에서 지소미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그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이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물론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과 우리의 어떤 안보 동맹이 깨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으면 미시적으로 이 문제된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런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이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적당한 외교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외교는 마크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크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네. 대외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그런 어떤 정부의 제스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게 문제는 이게 일본이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분리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분리해서 대응. 이제 분리해서 대응을 지소미아는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에요. 네. 화이트리스트는 제외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긴 한데 니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논리적인 모순이 많지 않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략물자를 적성국에다가 밀수출한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협상카드로서 이 지소미아를 우리도 꺼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먼저 뭐 선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의지를 밝히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비유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가 분리가 안 된다. 결국은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우리 타격을 입으면 결국은 이것이 안보적인 그런 영향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정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한일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정부의 어떤 외교력이라든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굳이 이것을 안보 한미일 안보 동맹을 깬다든가 네. 그리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가 지금 만지작거리는 것도 사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우리도 유지를 원하고 일본도 유지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뭐 지소미아 외에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제2차장이죠.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일본의 네. 논리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는 그런 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질적 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보 교류의 내용 자체를 얼마만큼 확대하고 줄이느냐 하는 것이 질적인 문제가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일부러 제가 러시아하고도 이 지소미아가 체결돼 있다라고 네, 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의 뭐 적성국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이 우리가 미국하고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과 혹시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않을까요? 국민들은 아무도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같지 않다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소미아의 문제가 지금처럼 아주 긴밀하게 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중요한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이거 뭐 정보가 꼭 이런 정보까지 주고받아야 되나 그런 정도로까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외양은 유지를 하되 내용은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만 얘기하면 네네. 그런 식으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제 시청자분들 지금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끝자리 9545님이 우방을 버리고 연방제로 가려는 꿈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7313님은 필요할 때는 강대강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국민들이 단합할 때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2437님 지소미아 폐기 무장해제 수순인가라고 질문 섞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4810님은 외교 무능 한미일 공조 필요한 때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8820님 일본이 적국인데 적국과 무슨 협력을 합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035님이 답답하네요. 일본과 전쟁 중인데 일본과 협력하라고 하다니요. 네,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8996님은 한미일 공조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존심은 나중에 뭐 같고 당당히 외치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이 사태를 푸는 방향으로 우리도 징용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라고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좀 두 분께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소미아 카드 이거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이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 정세가 정말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제 러시아 공군기 소위 말하는 이제 전략 폭격기 두 대, 그다음에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 그다음에 중국의 전략 폭격기 두 대, 총 다섯 대가 우리 동해상 카디즈와 일본의 그 방공식별 구역 자디즈를 넘나들면서 특히 우리 독도의 영공까지 침범하지 않았어요. 네. 최초로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 공군이 연합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훈련은 절대로 제가 볼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삐걱거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러시아와 중국은 이걸 노리고 어제 그런 도발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본의 국민들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도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사실상 현재의 안보 정세가 얼마나 엄혹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새 나라 정부와 국민들한테 똑똑히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본이 인식을 해서 화이트 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빨리 접었으면 좋겠다. 네. 하다 못해 일단 화이트 리스트 제외되는 거 유보하는 정도로 가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이 중재하고 그런 사이에서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접어드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신냉전 체제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나. 최근에 과거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분쟁도 과거의 냉전 체제 쪽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일본이 예를 들어서 안보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더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새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을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갈등이 이런 신냉전 체제에 역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슬그럽게 대처하냐 이것은 외교적인 그런 어떤 정부의 능력, 우리 국가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 일본은 또 네. 견제를 해야 되지만 일본도 우리 안보적으로 역량을 같이 해야 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